형님들 할래. 이번판에는 큐브 정글입니다. 큐브가 요번에 10.8패치 이후로 티어가 엄청 떡상해서 지금 1티어까지 됐거든요. 사실 큐브가 10.8패치 때 최대 수혜자인 이유가 10.8패치 때 형님 정글 경험치를 약간 늘려주면서 정글 경험치를 늘려주면서 성장형 챔피언 성장형 정글 챔피언들 좀 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간접 버프를. 참 이거 들어가 붙어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부가 또 성장형 챔피언 중에 정점이 있잖아요. 정글 중에서는. 그래서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일단 그부 정글 할 때는 지금 상대편 정글 자르반이거든요. 자르반은 그부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멍청한 정글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래주고 상대 정글에 숨어서 자르반의 정글 시작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블루 먹고 두꺼비까지 빼먹고 싶은데 자르반이 보통 레드 블루 두꺼비 동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다닥 바로 올 거예요. 그 때문에 블루만 먹고 일단 도망을 가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블루에다 와드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먹을게요. 왜냐면 또 형님들 이런 식으로 자르반의 동선을 좀 저지를 시켜야지 우리 탑도 안전해지는 거거든. 우리 탑이 또 다리우스이기 때문에 다리우스를 한 형님들은 너무나도 봐봐 자르반 올라오는 거 바로 보였죠? 자르반 금방 올 거거든요? 아무래도 강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도 바로 꽁무니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뭐하죠? 뭔데 우리 레드에서 기어나오죠? 자르반이 더 주러 올 텐데 상관없어요. 미쳤나요? 갈리온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해? 스킬 왜 그렇게 써? 나이스. 계속 할만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갈료 형님이 아, 좀 너무 스킬도 그렇고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잠깐만 이 자식 혹시 두꺼비를 욕심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형 빼세요 됐어요 형 빼세요 이거 버릴게요. 저 이거 먹은 게 나아요. 어쨌든 형님도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나요? 다리우스 형님은 약간 엿을 먹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최후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더 엿을 먹은 건 자르반이거든요. 기다렸다가 바위까지 독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스킬 누가 먹어도 자르반이 먹었네요. 자르반은 어떻게 먹어봤자 형님들 어차피 그렇게까지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정글은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먹고 일단 형님들 아래쪽 발기 백핀 찍어주고요. 바텀 형님들 지금 많이 미국에 계신데 이제 자르반이 아래쪽으로 갈 거거든요. 백핀 찍어주고 저도 바로 아래쪽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르반이 혹시라도 누나리 뒤집힌 녀석이면 바로 저희 블루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레드를 먹고 집에 가면은 그건 허접입니다. 바로 뛸게요. 패가 좀 빨리 와줘서 생각보다 봐봐 여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2레벨 상태로 억지 갱킹을 하려고 하지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걸 해버리고 형님들 저기 이제 터트려가지고 자르반의 위치를 발각시킨 다음에 자르반이 아무것도 못하게 밥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이미 자르반 동선이 말렸거든요. 이제부터 성장 격차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자르반은 절대 형님 그부한테 깍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은 저랑 격차가 앞으로 계속 퍼는 이미 지금 캠프가 다 나와있거든요. 자르반 동선도 확인을 했고 위치에서 정글 도와주면 돼요. 잠깐만요 이거 바텀 갱킹 가져야 되나? 근데 지금 바텀 갱킹 가는 것보다 정글링을 도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면 정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지 않은 갱킹을 가는 것보다 이 모든 정글을 먹으면 이게 없을 때 꿀단지거든요. 정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갈리온님이 특필 상대로 좀 많이 생각보다 힘드신가 본데 지금 다리우스도 얻어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형님들. 그분은 원래 플레이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 높은 방법으로 플레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태를 찍으시지만 동태를 찍으시면 바로 가드려야죠. 바로 준비할게요. 원블리도 근데 저렇게 걸레피 상태로 동핑을 찍으면은 저 어떻게 잡죠? 가서 나 혼자 죽여달라는 건데 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피 관리 너무 못하시고 저걸 어떻게 해줘요? 뭐해? 뭔데? 좋았는데요? 이거 뭐 괜찮은 이건 좋죠. 왜냐면 다리우스 형님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집 못 가거나 죽을 운명이셨거든요. 제가 키를 이런 식으로 먹어주게 되면은 나쁜 교환 아니죠. 제가 키를 하면 되죠. 역겨운 마인드긴 하지만 이 상황에 다 나름 최선이었어. 이게 만약에 럼블이 안 당해주고 계속 제가 탑에 메어있으면 그게 더 손해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원래 더 이상 다리우스 그렇게 믿진 않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요. 어쨌든 지금 그 자르반이랑 저랑 성장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걸 더 벌려서 바텀도 지금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카페가 6레벨 타이밍이라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해줘. 이 형 군대님은 근데 집에 계속 가요. 아까도 집 갔다 오시지 않았나? 바텀 나이스. 그치 하나인 정도는 보여줘야지. 우리 칼리스타 탈이 요새 1티어 챔피언 했잖아요. 하나인 정도는 솔직히 주도권이 있어야죠. 지금 미드랑 탑이 뭐야 미드 또 갑자기 보여주고 계시던데요. 저 용 쪽으로 달릴게요 형님들. 이거는 제 생각에 투패가 바텀에 아마 궁을 쓰려고 할지도 모른다. 아직 5레벨이네. 5레벨 상태로 어디 저렇게 급하게 뛰어가시죠. 기다렸다 찢어버릴 준비를 해줄게요. 정신 못 차리고 계시지. 일단 투패 못 오겠거든요. 갈료 궁 떨어지고 얘네 망했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또 이렇게 됐네. 아 괜찮아. 나름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서 저 이거 먹고 바로 형님들 자르반의 레드 침범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르반이 아마 살아난 다음에 레드 쪽으로 올 텐데 기다렸다가 저희 귀여운 그레이브즈로 아주 역겨운 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르반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사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게 멍청하게 입술을 쓴다고요? 뒤지고 싶으세요 형님? 뒤지고 싶으시냐고요? 뒤지세요 그냥. 메롱 너 전멸도 없잖아 멍청아. 나 안 맞아. 형 보여줘. 뒤지세요 형님. 맞으시고요. 계속해야 돼요. 탈이 오거든요? 플래시 써주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그레이브즈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방 좆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끝까지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전 자르반 정글 한 번 뽑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되거든. 얘 왜 이렇게 포기를 모르죠? 빼자. 얘네 개빡쳤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어? 이걸 도와준다고요? 치셨어요, 형님들? 우리 원딜은 뭐해? 빼자. 아, 이게 이렇게 됐네. 아, 근데, 아, 이게 사실 칼리스타 형까지 진작에 와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암 탓은 안 할게요. 그냥 저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사실 와, 원래 아줬으면 게임 터진 거거든요. 뭐, 대다수의 원딜 형님들은. 원래 저 미니언에 굉장히 목숨을 거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형님들 자르반은 아마 이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서 자신의 불에 또 제가 들이닥 치는 건 아닌지 엄청나게 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칼라불이 먹고 자르반 정글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동선을 타서 형님들 용까지 먹어버리는 바텀 위주의 게임을 하는 바텀 플레이어가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서로 글로벌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다리우스 형님이 약간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번 판은 다리우스를 키운다고 뭐가 풀 되는 판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드 바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글은 머리를 굴려서 제일 저희 편의 승률이 높은 라인을 제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라인을 파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르마는 용을 형님들 절대로 칠 생각을 꿈에도 못 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무조건 준비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또 제가 용을 먹으면은 그 가르바는 아주 저한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축시키려면은 가르바는 여기서 먹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브젝트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가르바 아마 지금 저 위쪽 정도 한치가 먹고 있을 텐데 이게 저는 다른 도구로 어그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팔이 약간 눌린 것 같은데요. 무적 지금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오, 잘 들어갔다. 나이스. 아, 까비. 그래도 보여줬죠, 저의 팩이. 바로 풍채볼 들어갈게요. 제가 그리고 바텀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바텀도 이렇게 흉내서 형님들 라인전도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저 항상 가장 강한 라인에 빌붙는 그런 역병자식이기 때문에. 어? 오, 뺄게요, 이제. 이거 빼라고 뺏긴 집 넣어주고 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까지 솔직히 안 봐줘도 되거든요. 그냥 정글링만 돌아도 그분 나중에 충분히 세긴 한데 이번 판에는 나이스. 그치. 다리우스 대 럼블고도도 가만히 냅두면은 다리우스가 점점 유리해지긴 하잖아요. 다리우스가 또 1대1 강한 챔피언이니까. 생각보다 미드가 자꾸 먼저 집에 가는 게 약간 불안한데 일단 미드 파도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투패한테 자꾸 체골당하시거든요. 투패가 지금 이 자식이 지금 카드까지 뽑아내면서 저렇게 격렬하게 채굴 좀 할 수도 있죠. 아니 한 줄 더 밀게요. 지금 갈리오가 바텀에 테일 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 같은 정글러들은 이렇게 라인을 밀어줘서 상대편에게 라인을 바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투패가 못 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지. 그리고 제쪽 위쪽 레드가 나와있지만 저 그 레드를 먹는 것보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바텀에게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면서 형님들 자르반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자르반 어디 있죠? 그냥 까버릴게요. 이번 턴에 빨리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로 저희 사람 보내는 게 맞거든요. 아마 이거 상대편 바텀이 좀 불만이 많을 텐데 이러면은 자르반한테. 자르반이 지금 전령을 먹고 위쪽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저희 이미 아 이건 솔직히 이거 갈게요. 왜냐면 이미 저희가 바텀을 터트려 놔버려서 라인 스왑하면 그만이라서 솔직히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분의 성장을 막기가 힘들 텐데. 바르바는 그리고 제 정글에 절대 못 들어오거든.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바텀에서 놀아도 저한테 지금 트라우마가 생겨버리셨기 때문에 제 정글에 들어와서 저한테 까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저한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탑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뛰어줘야 돼요. 보니까 지금 럼블 약간 구두대면서 잡을 것 같거든요. 다리우스님 너무 주고 계시거든요. 지셨어요. 가도 되는데 갈리오 가지 지세요. 나이스. 이 다음에 바로 형님들 멍청한 자르반의 정글에 들어가서 기념품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칼리스 형 1대1 가능하신가? 여기다 핑아 박아놓은 다음에 자르반 그냥 근처에 얼씬도 부탁을 해줘야 됩니다. 고비 빼먹는 거는 보너스고요. 그 상대면 바텀이 있거든요. 바텀 교환하고 어? 이거 뭐하죠 여기서? 뭔데 여기 기어 나오죠? 뒤지셔야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형님들 포지셔닝을 하다보면은 무조건 저렇게 기어 나오는 멍청한 탭 같은 녀석들 아주 보너스 킬로 먹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플레이 하기가 너무 좋아요. 잠깐만 이거 약간 미드에서 지금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무적 써줘. 근데 이거 아주 뒤지시고요. 뒤지세요. 맞죠. 잘 큰 그분은 뒤에서 총질을 해대면은 딜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좋다 형들. 공격적인 플레이
잠깐 여기 레드 있는 거 아니에요? 레드 안 먹었네. 여기선 강타 쓰지 않을게요. 용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내 건데. 지금 갈리오 형님이 빼셔야 되는데, 아까도 눈치도 없이 저기서 이상한, 주시면 안 되는데, 용이나, 일단, 전 일단 미드커버 갈게요. 이거는 저거 도와주러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은 미드를 막는 게 낫거든요? 왜 이렇게 깝치죠, 아까부터? 아까부터 투패가 거의 뭐, 그거예요. 형님들 백도 뿐이에요. 너 죽일 수도 있겠다. 깝치지 않을게요. 내려갔는데 어쩔 수 없다. 나 바텀에서 애초에 저럴 각을 줄 필요가 없는데 좀 약간 아쉽네. 근데 뭐 워낙 유리하니까 괜찮아요. 저 그림 작업 먼저 갈게요. 어차피 이게 또 그분과 그림 작업이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그분은 평타는 아무래도 와드를 지기가 좀 너무 짜증나는 평타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림 작업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림 작업 그냥 가주고요. 이 격차는 앞으로도 저랑 가르바니랑 격차가 엄청 심할 거라서 사실 상대편은 진짜 전령 그냥 바텀에다 붙였네. 바텀 쪽에다가 가르바는 이제 그냥 고기방 진짜 탱도처럼 탱탱탱탱 같잖아요. 가르바 이제 그냥 고기방패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보통 멋진 현상금을 650분이나 주고 있거든. 바텀은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바텀이랑 저희 바텀이랑 저희 미드랑 둘 다 밑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루브가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또 그 값어치를 또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고 솔직히 조합이 워낙에 센 조합이어가지고 상대편도 조합 나쁘진 않지만 저희한테 비빌 수 있는 조합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조합은 그냥 딱 봐도 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료까지 깡패 조합이라서. 갈료 형님이 좀 유리를 많이 하긴 해요. 아까부터 보니까 그런 건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뭐해 냉전 못하고 저기서 막 저기서 아등바등 되는 거 보셨어요? 와, 근데 칼리트 타르기 확실히 이런 게 좋네. 바텀 밀고 있으니까 전 여기 그냥 본대에서 무리 안 할게요. 우리 형님들이 잘 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쪽 정글이나 터러 갈게요, 상대편 형님들. 저런 거 붙어주면은 다 같이 죽는 거 아시죠? 저런 거 붙어주면은 같이 엉먹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 버리는 게 답입니다. 뭐 이런 데서 낚시 좀 하자. 얘 시야 먹으러 나올 거 아니야. 형 죽을 것 같은데? 형 왜 이렇게 약해? 형 뒤에 모기들인데? 이거 갈리오가 그냥 좀 따라다녔으면 좋겠거든요? 해 좀? 나 이거 먹을게요. 성장이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칼리스타보다 제가 먹는 게 더 셀 것 같아서 이번 판까지 제가 먹고 칼리온도 딱히 별로 욕심이 없는데 칼리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서열의 위인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 편은 지금 뭐야. 아 왜 그러지? 우리 타릭도 집에 갔는데 우리 너무 좀 뇌절충들이 같은 편에 너무 많은데 상대편 너무 프로게이머 운영하는데 우리 편은 지금 다 방심하고 있거든요. 게임이 답답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성장하면 돼요. 사실 답답할 건 없어요.
뭐 아무리 저렇게 절반 좀 잘라먹는다고 해도 제가 정글 차이로 어떻게든 캐리할 것 같기 때문에 저만 계속 상당히 땡기면 되거든요. 집에 빨리 갔다가 용 준비할게요. 이거 지금 돈 많아서 템 사긴 사야 되거든요. 용까지 가져야겠다. 어차피 탈익 무적도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아이템 올리는 게 더 셀 것 같거든요. 상대편이 좀 잘 자르는 거 좀 보니까 상대편이 좀 능숙한데 저희 편이 너무 따로 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런 오브젝트 때 쇼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편 지금 갈령이 막 계속 치고 있는데 진짜 도화가 침이 올라가는 거 나이스. 여기나 치자. 뭔가 자꾸 내가 나 없이 자꾸 형들끼리 하네. 어? 저도 활약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형님들끼리 자꾸 질게만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좀 지금 기분이 상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한타 때 폭딜 넣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저희 형님들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힐이 희덕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전부 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서 스트릿 성장 중이에요. 이따가 저 핵폭탄 같은 힘을 보시면 형님들 아마 다 까무러치실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성장 중이거든. 뭐야 이거 더. 도망갈게요. 다리우석 올라오긴 했거든요. 사실 다리우석 형님 1초만 아이스크림 좀 먹으실 것 같은데요. 잊으세요 형님. 미드 밀자. 전령 바로 풀게요. 보니까 형님들 상대편에 태가 조금 프로게이머인 척하는 경향이 조금 있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형님들 약간 좀 캐리병이 좀 걸린 듯한 플레이 좀 하시거든요. 저 빼먹을게요 형님들. 저기 제가 있어봤자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상대 정글 다 빼먹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특별 알 보지 않은 토끼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짜 샌드위치 전복으로 먹을게요. 모든 걸 다 탐해주면은 이제 그리지. 봐봐 형님 이제 자르반냥 저랑 사립 차이거든요. 뗀 거예요. 버려 제발. 난 버려야겠다. 얘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론을 가려고 할 텐데. 얘네가 바론 딜이 되나? 사실 바론 좀 먹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론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래 좀 끌어볼까요? 답이네. 지졌네? 아, 이거 내가 막는 거 맞아요? 나도 물리면 그냥 죽는데. 잠깐만 이거 먼저 땡겨봐. 나이스. 엄마 사 써주고. 헤헤헤헤헤. 아 너무 얍삽한가? 아 제가 좀 더 과감하게 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들고 있는 현상금에 700원은 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죽는 거를 지금 이번 판 같은 경우에 죽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론 톤이 왔잖아요. 원래 잘 컸을 때일수록 KD발 철저하게 해줘야 상대편에게 역전이 희망다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형님들 어렵지만 토게이머식의 운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도 죽이되든 밥이되든 쳐야 되지 않나? 아 이게 안 맞네. 빼자 얘네들 지금 저항이 거세요. 이거 굳이 빨리 지금 할 필요가 해줄 필요가 없어. 깜짝이야. 다 죽고요. 천천히 다시 정글 먹고 형님들 사용봐도 돼요. 이미 저거 제가 아주 맛 좋은 바위기까지 먹어놨기 때문에 저한테 이미 감시당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은 바로 못 쳐요. 저 아래쪽 정글 이 순간에도 전 가속도 성장을 도모할 거기 때문에 정글 또 먹어주고 바로 용이 나오자마자 용이랑 바로 둘 중에서 가위바위보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둘 다 막으려고 하다가 가랑이 찢긴단, 가랑이 찢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 그 미래의 그림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저기서 뭔가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돌출한다고 얘가 달라지지. 나이스. 하지만 전 유바 중에도 역겹게 자르만이 카나블리 빼먹는 아주 개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까지 먹어버려야지. 레드 먹고 기다렸다가 이거 먹으면 되거든요? 바다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먹으면 돼요. 바로는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건 바로는 그냥 형님들 일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조금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 일단 엄청 자르만이 정말 타정을 터져야 되기 때문에. 자르만 자존심 좀 상하게 해줘야죠. 좀 시간을 많이 주는 거 느낌. 저거 너무 저 지금 가리우스님 좀 사렸으면 좋겠거든요. 사 바다용을 먹히면 또 그것만큼 형님들 의욕을 잃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냥 바로 프로게이머처럼 바로 쪽으로 뛰면 돼요. 지금 상대방 다리우스 잡으러 갔거든요. 제가 백팩 넣어드렸던 건데 굳이 그렇게 죽이시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다리우 형님도 원 플러스 원으로 죽고 싶으신. 오 뭐야. 와우. 얘 근데 얘네 이즈리얼이 안 갔네. 형님도 솔직히 게임이 얼추 끝난 것 같은데. 얼추 끝난 것 같거든요? 타워만 밀면 되는데. 솔직히 좀, 용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도 많이 던지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했는데.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아.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되네. 아. 좋다, 형. 만만히 죽진 않는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구나. 어, 좋은데? 아깝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너 탈이 뭐야. 아, 탈이 역겹다. 아 이제 살아나서 형님 바로 먹고 끝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자꾸 뭐 칼리스터가 여기서 막 그냥 들어가서 죽고 뭐 이게 그레이브즈는 어? 혼자서 막 들어가서 다 죽이는 챔피언이 아니고 같은 편이 앞에서 이렇게 뭔가 그 정석적인 한타 두고 있잖아요. 저편 탱커들은 앞에서 좀 비벼주면서 뭔가 그 서로 어그로 핑퐁 하면서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빛나는 챔피언이거든요. 자꾸 저희 편은 지금 앞에서 뗄감을 해줘야 되는 형님들이 자꾸 앞에 들어가서 그냥 막 들어가서 머리 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멋진 그냥 다 핑계고요. 저도 솔직히 좀 내절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바로 먹고 끝내면 돼요. 너무 부들거렸던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부들거릴만한 상황이거든요. 저면 다리우스랑 갈리오가 조금 더 침착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 던지고 이제 그 지루한 게임을 그만 끝내고 싶어졌거든요. 일단 여기 타정 좀 칠게요. 지금도 먼저 칠 필요 없이 그냥 카리기랑 오면은 피가 아까부터 좀 거슬려요. 우리가 이니시에이팅이 뭔가 좀 부족하기도 하네. 우리 또 어디 갔어요? 갈리오요. 나이스. 이제 끝났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결국 상대편은 근데 이게 상대편이 이길 수가 진짜 없어. 이미 우리 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녀석들이 너무 바퀴벌레처럼 자꾸 버티는 게 꼴로 깽였다고요. 특히 특패가 특패 고르기 잘하는 특패 아니네요. 망한 특패네. 근데 원래 전 특패 같은 애들이 형님들 공부할 때 자꾸 제 머리에다가 카드 뽑으려고 와가지고 불 되면은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지금 1티어고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고맙습니다.